예, 묻힌 이슈도 되찾아가는 롱테일 시간입니다. 뭐 포스트 코로나, 원택트 사회, 뉴 노멀. 요즘 저도 방송 진행하면서 참 많이 언급하는 단어들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새 단어와 또 이번에 나온 한국판 뉴딜까지 더해서 언젠가는 대세가 될 원격 의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병원에 가지 않고 화상으로 진료를 받는 세상, 이걸 뭐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하든 어쨌거나 시장의 관심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서 이 원격 의료가 이루어지기에는 무리가 있긴 합니다. 이 이슈 하나 가지고 지난 20년 동안 정치권, 의학계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논쟁이 있어 왔거든요. 원격 의료라는 게 뭐 장점은 이렇게 있습니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의료 접근성도 향상이 되고 만성질환자 관리도 용이해진다는 장점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야당을 중심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이 반면에 단점도 역시 있습니다. 진료의 질을 얼마나 보장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의료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책임 소재를 누구에게 지어줄 것이냐, 이것도 단점 중에 하나로 계속 쏠리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병원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까지 현재 나오고 있다 보니까 갑론을박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렇게 편중된 구조 속에서 미료 민영화 이것도 사실 좀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런 정치적인 찬반, 또 산업계 서로 다른 시각들 모두 뒤엎을 수 있는 변수가 바로 코로나19였죠. 당연히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비대면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정부에서는 지난 2월에 한시적으로 그리고 한정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국판 뉴딜에서도 비대면 산업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발전 계획들이 담겼는데 물론 비대면 산업이 원격 의료를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비대면 산업 중에 하나로 원격 의료가 포함될 수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계속 약간은 변화된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뭐 이 정도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기부 박영선 장관 역시 한 인터뷰를 통해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어떤 효율적인 방법의 측면에서 원격 의료를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들도 주식시장에서 원격 의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마련을 한 건데요. 관련주는 뭐가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종목들이 참 많은데 업계 1위가 붙은 종목이나 아니면 국내 유일이 붙은 종목들만 빠르게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컴퓨터입니다. 원격 의료 솔루션 시장 점유율 1위인데요. 뭐 비트케어 플러스부터 비트케어 게이트웨이까지 다양한 솔루션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가면서 집중 조명을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어서 유비케어도 보도록 할 텐데 유비케어는 국내 요양기관 전자의료기록 EMR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시장 점유율 45%를 차지하면서 해당 분야 1위 기업입니다. 전국에 2만 4천여 곳의 병원하고 의원, 약국을 포함한 모든 네트워크를 이미 가지고 있고요. B2C 플랫폼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 여기서도 매출에 대한 수익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죠. 다음은 인성정보인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원격의료 적용기기 인증을 받은 기업입니다. 또한 산업부가 추진했었던 국책과제 중에서 그 원격 임상시험 서비스에서 수주를 했다라는 것도 매력적으로 따져지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홈케어 서비스 수행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케어랩스인데요. 우리나라 1위 헬스케어 플랫폼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유일하게 병원과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마케팅 사업자이기도 한데요. 운영 중인 굿닥앱이 참 많은 관심을 받았었고 3일 전에는 이걸 별도 법인으로 빼놓겠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기 때문에 좀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 섞인 희망감들,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격 진료 관련주들 몇 개는 소개해드렸는데 다만 지금까지는 워낙 테마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힘을 얻으려면 결국에는 법 개정을 포함해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래도 생각보다 빠른 시일 안에 공론화가 될 수 있는 만큼 좀 미리미리 알아두고 또 기업의 가치를 알아두자라는 측면에서 이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롱테일이었습니다.